저 먼저 나가 있을게. 오세요. 테이프는 발로 뗄 건가? 정우성! 어, 야, 왜 이렇게 너 늦게 왔어? 아, 저기 예쁜 애들이 있어서. 예쁜 애들? 어. 정. 야, 우리 못 봤는데? 무서워. 너 장담해? 어, 진짜. 진짜? 그럼 너랑 나랑 최준이 형 그렇게 셋만 아는 건 맞아? 다른 애들은 너희 아빠가 여기 선생님이신 거 몰라? 너 혹시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어? 아니. 그럼 그렇게밖에 몰라. 이 사투 들어가면 그 얘기도 하지 마. 누가 들어. 알았어. 웃지 말라. 쳐다보지도 못하냐? 고개도 내 맘대로 못 돌려? 안녕하세요. 저 제가 우성이 누난데요. 얘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아서. 누나가 동생이 무슨 건지도 몰라요? 네? 어, 대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거라서요. 아, 저기 없으면 다음에 다시 오.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학과 9학번 정우성? 수학과 구호 정우성. 우리 입 좀 맞추죠. 아니, 우리 말을 좀 맞추자고요. 이 생활지도 이게 제일 피곤한 일인데 밤이고 낮이고 방학이고 휴일이고 돌아다니면 피곤해서 애들한테 더 짜증만 내고 안 좋아요. 그리고 요즘 애들 야가서 다른 동네 넘어가서 놀지 이 근처에서 안 놀아. 그러니까 보고는 원래대로 하고 일주일에 딱 하루 저녁에 한 번만 도는 걸로. 글쎄, 그게 그래도 되는 건지. 안 될 게 뭐 있어요. 근데 우리 진짜 어디서 본 적 없어요? 아니요. 기억해내지 마라, 제발. 이쁜데? 야, 쟤 개잖아. 울려중학교 누구다고? 고고나비? 아, 실물이 더 이뻐. 나 주민석이 글렀나? 쟤 최준이 형 아니야? 어쩌고 최준이 형. 실물이 몰랐다. 야, 쟤 최준이 형 아니야? 어? 어, 쓴! 쟤 키 왜 저렇게 컸어? 쟤 우리랑 같은 반인가 봐. 우리 같은 반이다. 쓴양. 하지 마. 뭘? 어, 나도 여기 왔어. 너 어딘데? 응.